와우. 먹을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장조림, 미역, 스낵, 고추장, 새우깡, 이거 꼬북치는 이거. 여기 숨어 있었구나. 와우! 장쿡, 세븐, 스포티파이, 원 빌리언 스트림스. 세븐으로 이걸 받은 기념으로 지금부터 제가 좋아하는 7개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참치김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라는 센터를 장악을 합니다. 아미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바나나맛 우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지금 이렇게. 그다음 장조림을 제가 먹을 기회가 많이 없어가지고 그다음 이거 에어프라이어에 돌려서 먹으면 먹으면 더 맛있어요. 아니면 냉동실. 매운 새우깡이 있어요, 한국에. 여기는 이제 고추장 새우깡이라고 돼 있길래 너무 궁금해서. 그렇지. 세븐은 방시혁 PD님이 곡을 하나 들려주셨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좋은 곡인데 내가 망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앨범 작업을 안 하고 있었는데 세븐을 듣고 나서 쉬고 있던 걸 멈추고 빠르게 빠르게 녹음을 하고 뮤비도 찍고 자켓도 찍고 오랜 시간 동안 아미들이 기다려줬었기 때문에 막 달렸던 것 같아요. 잡채 맛있죠? 색깔도 어렸을 때는 이렇게 맛있는 것들을 많이 접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아마 우유? 연습 끝나고 진짜 먹고 싶을 때 하나씩 사 먹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 다음 알아 이거? 카스테라. 이거 두 개를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골랐습니다. 라또랑 함께하게 된 계기는 래퍼가 한 명은 있어야 될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라또라는 친구가 목소리가 너무 괜찮고 멋있어서 하자고 했고 잘 됐죠. What's up, JK? It's Lotto. Congratulations. Thank you so much for including me on this song, allowing me to make history with you. Seven, let's go. 먹어봅시다. 가장 먼저 애피타이저 새우깡. 아, 그냥 매운 새우깡이네요. 맛 비슷하네요. 장조림은 밥이랑 먹어줘요. 김밥 맛있다. 순서가 딱 맞다. 여러분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아미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1, 2, 3, 4, 5, 6, 7, 7.